Hi, Unicorn. Welcome to Nana Tea. 빼빼빼빼빼.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네오밀크점 나나 러쉬킴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러쉬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가 끝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 라이브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죠. 러쉬 제품 되게 좋아하고 많이 사용한다고 싹 긁어서 가져왔는데요. 진짜 많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 팬분들이 제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선물로 러쉬를 또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선물 받은 것들도 되게 많고 직접 제가 쓰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드럽졌죠? 어우, 먼지 쌓인 것 봐. 특강고가 아니네요. 받은 돈이 없어서. 러쉬 뭐하니? 연락 안 주니? 저 러쉬랑 인연이 되게 좋은 게 러쉬 강남점 오픈할 때 제가 거기서 드랙쇼를 했었거든요. 작년 퀴어 퍼레이드 러쉬 퀴어 캠페인 영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소개하는 러쉬 컨텐츠. 헤어케어, 바디케어, 스킨케어, 향수, 퍼퓸, 뭐 베스밤, 아씨, 베스밤. 베스밤은 집에 조금 있었는데 얼마 전에 썼어요. 누구랑 썼는지는 말 안 할게요. 삐. 헤어케어! 빠라라! 일단 루츠! 요거는 완전 꿀템! 잡지에도 소개될 만큼 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이래요. 근데 요거는 새 제품이에요. 아직 집에 헌 게 있는데 꾸덕! 민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두피랑 모발에 바르게 되면 쎄한 느낌이 드는데 혈액순환을 도와준대요. 모발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걱정이라면 요거 쓰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샴푸. 좀 썼죠? 와사비 샹코이라고 하는 샴푸예요. 샴푸나 컨디셔너도 러쉬는 실리콘이랑 왁스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초반에 썼을 때는 되게 뻣뻣함을 느낄 수 있는데 꾸준히 쓰다 보면은 자연 성분이 이제 동화가 돼서 그때부터 찰랑찰랑거리고 건강한 모발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탈색하고 염색 진짜 많이 하잖아요. 손가락에 걸려서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러쉬 꾸준히 쓰면 쓸수록 대답을 해주는 브랜드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 쓸어 넘기고 있습니다. 와사비라고 해서 저도 약간 와사비 냄새 존나 나는 거 아니야? 거의 안 나고 레몬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 그릇 가져와, 윤호야. 침전물이라고 하죠? 뭐 갈렸나 봐요. 자연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캔디 레인이라고 하는 컨디셔너인데 머리 개창이신 분들은 머리 창이신 분들 정말 추천드려요. 캐슈넛 추출물, 코코넛 추출물, 마카다미아, 브라질넛, 하루 한 팩씩 먹는 영양 그 뭐라 그러니? 거기 들어가 있는 게 거의 다 들어있더라고요. 좋아요. 스타일링으로는 R&B랑 헤어 커스타드. 젖은 모발 연출할 때는 헤어 커스타드. 근데 되게 부드럽게 고정되고 R&B 같은 경우는 헤어 영양 크림 쪽으로 조금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여성분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대요. 여성분들이 보통 머리가 되게 기시잖아요. 퍼지라고 하죠? 그런 걸 정리해주는데 진짜 탁월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 아 맞다, 이것도 설명해줘야지. 더티라고 하는 샴푸바인데 더티가 러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민트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 맞니? 저는 이제 운동을 다니니까 운동하고 나서 개운하게 샤워하고 샴푸하고 할 때 쓰기 좋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다음은 이제 몸 씻는 바디 섹션 한번 둘러보도록 할 텐데 바디솝 같은 경우는 진짜 다 새 거예요. 포장이 다 돼 있었는데 오늘 촬영한다고 다 뜯어버렸어요. 이거 지난 아트클래스 때 받았던 선물이랑 팬미팅 때 받았던 선물? 누가 줬지? 아무튼 이건 친구가 줬는데 친구야 고맙다. 이거는 골든페어라고 하는 건데 겨울철에만 나오는 한정판 아이템이래요. 진짜 배향이 쎄하게 나는 게 요거는 제가 일본에서 바디스프레이도 사왔었거든요. 좋아하는 향 중에 하나고 로즈 아르간 바디솝이라고 해서 아르간 오일 함유량 좀 높나 봐요. 되게 물컹물컹해요. 구독? 아웃백메이트라고 하는 레몬이랑 민트 들어간 바디솝인데 보편적으로 제일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이키드라는 거 쓰레기 배출 없이 본품 그대로 끝까지 다 사용하는 제품들을 이제 네이키드 제품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되게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드랙, 환드랙. 스크럽은 저 럼럼럽이라고 집에 있는데 깜빡하고 안 들고 왔고 오렌지라고 하는 바디 스크럽인데 신상품이래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슬러시 같은 거 팔잖아요. 상큼한 과일, 오렌지 딱 그 향이에요. 이만큼 떠서 사각사각사각 소리 들리세요? 나나의 바디 스크럽 ASMR. 러쉬 바디 스크럽제는 샤워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으로 샤워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다더라고요. 이제 스크럽은 보통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그 정도밖에 안 하고 나머지 이제 다 샤워젤 쓰거든요. 진저, 아몬드 블라썸, 프린스 차밍, 그리고 나나. 말 그대로 진저향, 말 그대로 아몬드향, 그냥 달달한 향. 그리고 나나 같은 경우는 바나나. 솔직히 샤워젤은 집에 러쉬 말고도 존나 많아가지고 사랑해요 러쉬. 이거 나온 후로 제가 누구 생일이거나 어디 축하할 일 있거나 하면은 항상 요 샤워젤을 선물해가지고 러쉬 나나 산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나.
로즈 아르간 바디 컨디셔너라고 하는 거거든요. 촉촉함의 끝판왕. 적당량을 떠가지고 젖은 몸에 발라야 돼요, 원래.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흐르는 물로 싹 한번 씻으면은 뽀송함이 피부에 딱 남아있는데 끈적임도 없고 완전 뽀송뽀송하고 촉촉하게 남아서 건조한 계절에 진짜 괜찮아요. 이거 하고 바디크림 바르면 피부가 마를 틈이 없더라고요. 코퍼하우스 시드버터라고 나 너무 전문가야 진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끔 딱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버터거든요. 닦고 갈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좋아요. 바디 섹션 가겠습니다. 바디 섹션 같은 경우에는 향도 너무 좋지만 기능성도 되게 많아요. 핑크 페퍼민트라고 있는데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제품이래요. 사는 사람은 사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른다. 보시면은 이것도 몇 통째 지금 쓰고 있고 민트가 다 때려 박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몸 전체에 바르는 게 아니라 다리 부분에 바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싹 다 이걸로 바르거든요. 민트의 시원한 그 느낌 때문에 혈액순환이 진짜 잘 돼요. 발을 감싸준다 그래야 되나? 그 느낌 때문에 잠을 진짜 편하게 자더라고요. 펜시라고 하는 바디크림이에요. 상체 위주로 바르는데 이것도 좀 썼죠? 향수로도 나오거든요? 여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깔리는 향이고 지금 딱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도 괜찮은 그런 향이거든요. 요 향의 베이스가 되는 향수를 같이 뿌려주시면 그 향이 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잘 즐기는 편이고 은은하면서도 좀 담백하고 죄송해요. 역시 바디크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버터 베이스다 보니까 살짝만 발라도 보습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러쉬는 또 마사지 바가 나오죠. 펄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새 제품이에요. 아직 사용을 안 했어요. 같이 사용할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체온에 의해서 녹는 그런 네이키드 제품이라고 해요. 체온에 이렇게 딱 대고 있으면 오일감처럼 녹아요. 근육 뭉치고 결리는 데 있죠. 예전에 만났던 친구랑 같이 써봤는데 교감하기도 좋더라고요. 서로 피로 회복도 해주면서 서로 스킨십도 해주면서 기분 나빠졌어. 페이셜로 갈 건데 저는 러쉬 페이셜 진짜 좋아해요. 두통이나 있어요. 울트라 블렌드. 요거 저 라이브나 이런 거 많이 보신 분들은 막 화장 지우면서 계속 마사지하는 장면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진짜 많이들 물어보셨던 클렌징 오일이나 그런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 되게 많이 만들었대요. 석회수가 들어간 물을 많이 쓰다 보니 한 번에 클렌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만들어낸 게 이제 클렌징. 러쉬 울트라 블렌드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진짜 깔끔하게 다 녹여서 싹 지워주는데 화학성분이 좀 적게 들어가고 천연 원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우는 순간에도 피부결을 조금 지키면서 좀 쓸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근데 맨 얼굴에 있죠. 특히 코 부분에 화이트헤드 이런 거 올라올 때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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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헤드 정리가 진짜 깔끔하게 돼요. 약간 좀 꾸덕꾸덕한 타입이거든요. 되게 두껍다 두껍다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마사지 해주면은 피부 체온에 딱 녹아가지고 투명하게 녹거든요. 클렌징 티슈나 물티슈로 한번 싹 쓸어주면 되거든요. 진짜 깔끔하게 닦여요. 러쉬 매장 가가지고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고 꼭 써보세요. 좀 믿고 쓸 수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라서 울트라 블렌드는 항상 구비하고 있고 라이브 할 때 코 만지면서 이렇게 계속 했더니 팬분들이 또 많이 보내주셔서 집에 또 재고가 되게 많아요. 싸게 팔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페이스 클렌저, 엔젤 손 베어 스킨 다들 아시겠죠? 하도 많이 언급하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맨 처음 나나TV 컨텐츠 보시면은 그때도 나왔던 클렌저예요. 사용 방법이랑 이런 거는 클릭해주세요. 옛날 영상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라벤더랑 장미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라벤더 자체가 유수분 밸런스 조절에 좋대요. 계속 제가 라이브 때나 뭐 컨텐츠 때나 늘 소개하는 제품이라서 꼭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보장합니다. 이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러쉬 가서 상담 받아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구매하시는 게 낫겠죠? 썼다가 또 안 맞으면 나한테 지랄지랄 하실 거니까. 오로마 워터 이것도 거의 다 썼어요 지금. 뚜껑도 없으시더라고요. 엔젤손 베어 스킨이랑 똑같은 성분이 들어가요. 라벤더랑 장미. 모이스처에도 그 라벤더 성분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계열이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미스트 형식으로 쓸 수 있어가지고 썼나? 왜 안 나오지? 안 나오네요, 잘. 좋아요. 요 같은 경우는 세럼이래요. 체온에 의해서 살짝 녹여요. 저는 크림 바르기 전에 바르니까 좋더라고요. 마스크팩을 보통 눈가는 피해서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눈가 주변에 발라주면은 마스크팩이 마르는 동안 눈가도 마르지 않게 좀 관리할 수 있어 주름 관리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또 많이 쓰고 세럼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바른 다음에 모이스처를 바른다는데 러쉬 모이스처 요것도 뭐 저 라이브 때 하도 보여드려가지고 낮에는 코스메틱 레드라는 요 제품을 쓰고 밤에는 베니싱 크림이라는 코스메틱 레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알로에베라 성분 들어있다 보니까 수분감이 되게 좋아서 아마시 추출물이라고 들어가는데 상처를 빨리 아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세안하고 면도한 다음에 코스메틱 레드를 발라준 이유도 그것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요거 남성분들한테 추천 많이 드려요. 면도 많이 하시는. 그리고 이제 베네싱 크림인데요. 어우 너무 많이 떴다 아까워라. 이따가 씻고 발라야 되는데. 베네싱 크림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세안하고 바르는 제품. 너무 빡효소으로 하고 있구나. 호호바씨 오일이 들어있는데 사람 피지 성분이랑 제일 흡사한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피부에 좀 부담 없이 스며들면서 건조함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거기다 이제 라벤더 들어있다 보니까 눈가는 좀 건조한데 T존 부위는 좀 유분이 빨리 찬다 뭐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도와줘가지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할 때 화장도 잘 먹고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도 되게 뽀송뽀송하고 아마씨 가루 추출물 약간 이런 게 들어가는데 아까랑 멘트가 똑같네요. 여러모로 그냥 내 피부에 잘 맞아서 저는 존나게 쓰고 있습니다. 인챈티드 아이크림. 집에 화장대에 있던 걸 가져왔더니 마리털이랑 뭐 이런 게 다 묻어있네요. 그냥 말 그대로 아이크림이에요. 모이스처까지 다 하고 눈가만 조금 발라주는 아이크림인데 다른 브랜드 아이크림보다 가볍다고 해야 되나? 아침에 데일리로 쓰고 스위트 아몬드 오일이랑 라벤더 여러모로 저한테 좀 잘 맞는 성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아이크림으로 요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기다렸죠? 마스크 오브 매그너미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모공 청소용으로 진짜 좋아요. 물론 클렌저로 깨끗이 지울 수는 있겠지만 요 팩을 함으로써 영양감 전달이라든지 모공 청소라든지 각질 정리라든지 한 번에 또 해결할 수 있는 팩이에요. 제가 애장하는 템이다 보니까 좀 많이 썼죠. 밤비님 이거 쓰세요. 제가 선물 진짜 많이 드린 걸로 아는데 제가 접대 왔을 때는 화장실에 유통기한 지난 게 있어가지고 버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구독? 피부결이 안 보일 정도로 두껍게 발라주는 게 좋대요. 8분에서 12분이 제일 적당해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딱 그 상태가 8분에서 12분 되면 와요. 미온수로 마사지하듯이 롤링하면서 씻어내면 되는데 안에 팥가루가 들어있어가지고 스크럽 효과도 어느 정도 있고 꿀이 들어있어서 보습 효과도 있고 거기다 민트 자체가 혈액순환을 도와주니까 안색 개선이랑 모공 청소까지. 뭐 장점이랑 장점 다 모아놓은 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페이셜까지 끝났고 좀 애장한 템을 고르자면 마스크 오브 매그너 민티 울트라 블렌드 베니싱 크림 코스메틱 레드 엔젤손 헤어스킨 다 좋은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제가 쓰는 루틴은 여기까지고요. 러쉬 매장 가셔서 상담 받으셔가지고 진짜 자기한테 맞는 아이템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러쉬 선물 좀 보내주세요. 보고 있죠? 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사랑합니다. 좋아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 립 스크럽 루즈 립스틱 되게 많이 바르잖아요. 각질 정리로 진짜 꾸준하게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콘이라고 하는 하이유니콘 설탕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어도 상관없대요. 플라스틱 알갱이가 아니라 천연 알갱이다 보니까 상처 없이 깨끗하게 정리를 도와주고 일주일에 그래도 두세 번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시던 구독자 이벤트 상품이기도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러쉬에서 가장 좋아하는 향수와 바디 스프레이. 잠깐. 저는 딱 봐도 이제 향기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네요 여러분. 그럼 네가 할 거면은 네 개만 뽑아. 네 개만 뽑아. 자 그러면 가볼게요.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가 어딨어? 한번 맡아볼게요. What you love to 아닌가요? 맞네요 역시. 야 다 맞춰. 야 향기 박사야. 향 박사야. 향 드랙이야. 두 번째는 작은 건가요? 네. 어 이건 내가 잘 안 쓰는 향인데. 탱크배트. 땡. 시킨걸즈. 땡. 저 이거 알아요. 선물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제품이라 가지고 네로입니다. 약간 한증막 향, 그치? 약간 히노끼? 히노끼 맞니? 세 번째 한번 맡아볼게요. 근데 여러분 머리 아파요. 스머글러스 소울이요. 맞아요. 이거는 왜 잘 아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거든요. 거의 다 쓴 거 보이시죠? 저는 약간 이런 우디우디한 약간 무게감 있는 이런 향수를 좋아해가지고 마지막. 근데 여러분 저 머리 아파요. 카다몬 커피요. 너무 쉬워요. 저는 향박사니까요. 어때요 제 실력?
빼빼빼. 요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거, 한지도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고 거의 다 썼어요. 요런 다른 향이랑 레이어링하기 좋은 그런 좀 가볍고 좀 포근한 느낌의 향이라 가지고, 더티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하죠? 거의 다 썼어요. 이것도 더티는 시원시원한 느낌이라서 여름철에 항상 많이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크, 정크를 저는 특히 좋아했던 이유가 다양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새콤, 달콤, 시큼, 상큼 다 때려박은 향. 카마랑 치킨걸즈 같은 경우는 라벨이 좀 다르죠. 이제는 더 이상 이 디자인으로 안 나오고 이렇게 화이트 라벨 아니면 블랙 라벨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사용기간도 지났거든요 살짝. 데메릭 라떼라고 하는 초콜릿 커피, 되게 특이하고 유니크한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프랑지파니라고 하는 향수예요. 이제 하와이 댄서분들 목에 꽃목걸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 그래? 하얀 꽃인데 안쪽만 노랗고 분홍색이고 약간 그 꽃 있죠? 그 꽃 오일에 아몬드 오일이 추가돼가지고 약간 알싸하면서 꽃향기를 띠면서, 요거는 나오자마자 제가 한번 구매를 했었어요. 너무 향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스토리에 한번 올렸는데, 조나키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조나가 하와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집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션을 밤비가 봤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조나키 선물 주려고 가져왔어요. 저 너무 스윗하죠. 멀리 하와이에서 한국에서 춤추고 고생하는 조나에게 고향을 선물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디 스프레이 한 번씩 볼까요? 어우, 허리 아프니까 일어나서 빨리빨리 갈게요. 요그노그는 완전 달콤한 캐러멜 빵 같은 향이고, 더티는 워낙 유명하죠? 민트 향. 로즈젠 같은 경우는 장미 그 자체의 달달함을 가지고 있는 향이고, 스노우 페어리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한정으로 매년 나오는데 매년 인기가 많은 달달한 솜사탕 같은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럼 레이는 완전 상큼해요. 그리고 트램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디 스프레이 하나예요. 산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얼굴 하나도 안 보여? 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나의 러쉬 애정템 머리부터 팔끝까지 다 한번 보셨는데요. 근데 러쉬는 제가 소개한다고 해서 뭐 다 좋은 건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까운 러쉬 매장에 들리면은 진짜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상담을 정말 잘 해주시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아이템들로 꼭 구매하셔서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을 러쉬 광고주가 좋아하시면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러쉬 이제 본사에 계신 분들이 다 네온밀크 나나티비 구독자분들이신데, 제가 콘텐츠를 준비할 거라고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더니 구독자 이벤트 선물로 이게 다 립스크럽이에요. 제품을 이렇게 감사하게도 보내주셨습니다. 뒷광고 아니게 앞광고겠죠 당연히 여러분. 시비 터지 마시고요 그걸로. 구독자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3일간 진행할 거고요. 댓글창에 신박한 재밌는 댓글을 이메일 주소와 함께 달아주시면 저희 네온밀크에서 이메일 주소로 당첨 확인 메일을 보낼 거고요. 저희가 한 분 한 분 요 립스크럽 제품 새 제품을 다 보내드리는 걸로 할 거예요. 신박하고 재밌는 댓글 기대할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나네 러쉬를 사랑하는 거 이제 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나나TV 자주 못 찍어서 미안해요. 빨리빨리 찍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돈 벌어야죠 저도. 안녕. 다음에 또 봬요. 안녕.